그래서 1번 여기 할 차례죠, 그죠? 안녕하세요, 노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지금? 집이에요. 집이에요. 네. 일하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힘들어요? 어때요? 힘들어요. 응?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아홉? 9시부터 4시까지 이래요. 일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시까지 4시. 일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2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2번. 자, 우리 미경 언니가 먼저 들어봅시다. 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네. 누워, 아이 없는 등하라. 노멀 사투. Dengarkan dan tulislah nomor gambar yang cocok. 어때,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사투. 저는 머리가 길어요. 저는 머리가 길어요. 사야란 분이야, 반장. 흰색 반팔 티셔츠와 갈색 바지를 입었어요. 흰색 반팔 티셔츠와 갈색 바지를 입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알았더냐? 무슨 뜻이에요? 사야 memakai kaos lengan pendek berwarna putih dan celana panjang berwarna coklat. 누가? 저는 안경과 모자를 썼어요. 저는 안경과 모자를 썼어요. 사야 memakai kacamata dan topi. 그리고 녹색 반팔 티하고 노란색 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녹색 반팔 티하고 노란색 바지를 입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사야 mengenakan kaos berwarna Nokse. hijau dan celana berwarna kuning. 3. 저는 파마를 하고 안경을 썼어요. 저는 파마를 하고 안경을 썼어요. 사야 람붓냐 그레팅 난 mengenakan 그 kacamata.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노란색 블라우스와 까만색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노란색 블러스와 까만색. 짧은 까만색 치마를 입었어요. Dan mengenakan blus berwarna kuning, juga rok pendek berwarna hitam. 그렇죠. 다음. 오케이, 수다야. 잘했어요. 자, 나나 씨는 지금 뭘 입었어요? 저는 네이비색 블러스와 축구 셔츠를 입어요. 입었어요. 그래요. 축구 셔츠를 네. 입었어요. 이따가 축구하러 갈 거예요. 네. 네. 이따가 축구하러 갈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은 안 가요. 네. 집에니까 편하게
그냥. 그래요. 오케이. 네. 자, 다음 봅시다. 2번. 자, 노바 여기 3번에 1번 했어요? 수다 블룸. 네, 했어요. 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랑숭 디바짝 기아레티까? 아, 네. 유나 씨, 제가 남자친구 한명 소개해 줄까요? 유나 씨, saya mempunyai satu teman laki-laki mau dikenalin enggak? Oton saramnya yo, orangnya bagaimana? Kiga kego, mosinen cingguyeyo, tinggi dan keren. Olguldo casenggosoyo, wajahnya juga tampan. Hoksi sajin isoyo, apakah ada fotonya? 혹시 혹시 뭐예요? 혹시 mungkin, mungkin ada fotonya? 뭐 혹시는 이제 여기서는 혹시는 원래 문긴인데 디신이 문긴 이상이에요, 그죠? 그냥 아빠가 아다 포토냐. 네, 여기 있어요. 야, 이미 아다. 작은 머리가 정말 멋지네요. 빨리 짧은 머리가 짧은. 작은 머리가 정말 멋있네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람붓 펜덱 상아 트렌 쳇팟 케날칸. 톨롱 쳇팟 케날칸. 그렇죠. 빨리 소개해 주세요. 알겠죠? 답이 네. 장한 버르비짜르 스파르띠니야? 어? 크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별로 안 좋아요, 남자가. 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네. 좋은 사람은 또 나쁜 남자예요. 그래요. 뭐, 자, 크고, 그죠? 잘생기고, 뭐, 멋있고. 그러면 뭐, 빠른까. 이런 남자는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남자가 멋있어도 빨리 소개해 주세요. 여자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알겠죠? 응? 노바, 알겠어요. 선생 걱정이에요. 선생 까르나 주영 씨. 장아 빨리 소개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2번. 자, 우리 미경 언니가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뭐예요? 이거 봐봐.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Foto keluarga saya. 여기 키가 좀 작고 파마 머리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니 yang yang agak pendek dan rambutnya di perm. Siapa? Cedongseng이에요, adik saya. 동생이 참 귀엽네요. adiknya lucu 야. 동생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라 yang di samping adik itu siapa? Cik Onni예요. 이거 봐봐 saya. 시티하고 많이 닮았어요. 비슷해 dengan Siti. 키가 크고 예쁘네요. 띠 dan juga cantik.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요. 야, karena itu di sekolah dia sangat terkenal. 그렇죠.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바구스스칼리. 자, 다음 봅시다. 자, 2번. 누가 에디씨입니까? 오늘 지연 씨는 바빠요?
몰라요.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요. 네.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와요. 네. 그래요. 자, 다음 봅시다. 누가 에디씨입니까? 자, 주영 씨. 선생님, 네. 이거는요? 응? 2번은요? 2번. 여기 2번. 누가 에디씨입니까? 아니에요. 206쪽이에요. 206조? 206조. 자, 해보세요. 2번. 자, 미경 씨가 해보세요. 남자의 친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거르세요. 키가 작아요. 그렇죠. 키가 작아요. 다음 2번. 대화의 내용이 맞으면 오, 동의한다. 틀리면 X 하세요. 남자는 친구의 사진이 없습니다. X예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자는 남자의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Si laki-laki memperkenalkan kepada si perempuan temannya. 자, 라키 memperkenalkan 친구 temannya 그 여자. kepada perempuan. 여자. 그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요? 아니에요. 아직?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자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죠? 오케이. 잘했어요. 바구스. 잘했어요. 다음 2번. 자, 주영 씨가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Nomor 2. Dengarkan percakapan berikut dan jawablah pertanyaan di bawah ini. 잘 들려요? 네. 안디 씨, 무슨 사진이에요? 우리 안디 반 씨. 친구들하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안디 씨, 무슨 사진이에요? 안디 니 포토 아빠? 우리 반 친구들하고 우리 반 친구들하고 사진이에요?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시 한 번. 우리 반 친구들하고 공원에서 우리 찍은 사진이에요. 공원에서 사진이에요? 공원에서 찍은. 지금? 공원에서. 공원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사진이에요. 포토는 diambil di taman. 포토 우리 kelas 반 yang diambil di 친구들하고. taman. 바로사마 Bersama teman. sekeluarga, teman-teman sekeluarga, sekelas, 그죠? 우리 반 Bersama teman-teman친구들하고 sekelas.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이 에디 씨예요? 이거 파란색 옷을 파란색 여기 모자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이 에디씨예요? yang pakai topi biru, apakah Edi? 아니요. 그 친구는 대위씨예요. 아니요, 그 친구는 데윗이에요? itu temannya Dewi. 그 옆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친구가 에디씨예요. 그 옆에 옆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하얀색 셔츠 입고 파란색 파란색 청바지를 바바 청바지를
걸 바지를 사람이 에디시 에디시예요. 에디시 어. yang pakai baju putih dan celana biru itu Edi. 에디, 그죠? 네. 여기 키가 크고 멋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여기 키가 크고 멋있는 친구 는? 왜 누구세요? 아, 누구? 친구는 누구예요? 여기 키가 누구예요? 크고 멋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Yang ini tinggi dan keren siapa? 녹색 셔츠를 입은 친구요? 녹색 셔츠 셔츠를 이거요? 입은 친구요? 셔츠를 마주 히자오 이니? 아, 셔츠, 금메자, 아, 그죠? 그메자 이니. 히자오 이니? 네, 까만 안경을 쓴 사람이요. 네, 까만 안경을 썼어요? 쓴 사람이요. 쓴 사람이요? 까만 안경을 쓴 사람이요. 까만 안경을 쓴 사람이요? 어, orang yang memakai kacamata hitam? 부디시예요. Budis이에요. 아다 그리고 부디. 정말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죠? Sangat tampan, bukan? 오케이. 자, 1번. 누가 에디씨입니까? 네. 2번 B, 그죠? 다음 이, 1번. 네. 인드라 씨는 안경을 썼습니다. 맞아요? 맞아, 인드라 씨 있었어요, 인드라? 인드라? 맞아, 없어요. 인드라?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음 2번.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맞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아니요. 틀려요. 미경 언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응? 틀려요. 틀려요. 다음 질문. 공원 사진. 그렇죠. 공원 사진지. 다음 사진에 3번. 안디 씨, 데비 씨, 부디 씨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읽기 해봅시다. 읽기, 제 가방을 찾아주세요. 자, 미경 언니. 한번 해보세요. 네, 제 가방을 찾아주세요. 얼렁 도목한 다사야. 어제 도서관 앞 벤치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말인 di bangku depan dosogan, depan perpustakaan, saya kehilangan tas. 등에 메는 갈색 가죽 가방이에요. Tas, punggung berwarna coklat. 줄은 까만색입니다. тал리냐 berwarna hitam. 앞에 까만색 주머니가 두개 있습니다. Di bagian depan ada dua buah poket berwarna hitam. Kabang jipo에는 고양이 모양 열쇠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Di zipper tasnya ada gantungan kunci berbentuk kucing tergantung. 제 가방을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Orang yang menemukan tas saya, mohon menghubungi.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Nomor telepon saya 010-1234-567-8. 오케이. 그래서 제 가방을 보신 분은
여기서 보신 분은 자 보다는 물리학 그냥 물리학 보라는 물리학 따스사야 알겠죠? 문우무과는 뭐예요? 네. 찾아온 발견한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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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가방을 발견하신 분이 연락 주세요고 여기서는 그냥 보신 분 물리야 오랑냐 물리야 따스사야 똘롱 오봉이 자 무슨 가방이에요 이 아베잼 내 가방이에요 비예요 응 비 비 오케이 다음 잘했어요. 그래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찾다 그러면 바사 코리아냐 아다 두아르띠 뭐예요? 바사 인도네시아냐 찾다 menemukan 문자리 mencari 그리고 menemukan 그쵸 menemukan 찾다 찾았니? ketemu 찾았니? 네 찾았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Sudah ketemu? Ya, sudah ketemu. 뭘 찾고 있어요? Apa yang sedang kamu cari? 여기서는 짜리, 그죠? 네. 네, 찾았어요. 야. 수다? 네, 됩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미경훈이 아주 바삭 코리아냐 바구스 한국어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주영 씨에게 네. 자, 주영 해보세요. 네. 수빈 씨에게 kepada 수빈. 안녕하세요. 할로, 잘 지내고 있지요? 가방에 백팩 아자 칸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야 주가 백팩 사자. 요즘 한국 날씨는 어때요? akhir-akhir ini di Korea cuacanya bagaimana? Indonesia는 많이 더워졌어요. Di Indonesia jauh lebih panas, menjadi lebih panas. 그래서 이번 주말에 선풍기를 살 거예요. Akhir pekan ini akan membeli kipas angin. 그렇죠. 수빈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수빈 akhir-akhir ini bagaimana kabarnya? 저는 살이 좀 쪄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Berat badan saya bertambah karena itu saya memulai berenang. 그리고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요. Dan di pagi hari karena ada kelas, saya bangun lebih awal. 한국에 있을 때보다 부지런해졌어요. Saya menjadi lebih rajin daripada di Korea. 한국에 있을 때보다 끄띠까 아다디 코레아 바리바다 끄띠까 아다디 코레아 수빈 씨도 많이 달라졌지요 수빈 주가 banyak berubah 수빈 씨 소식도 알고 싶어요 saya ingin tahu kabar Sujin Subin kabar Subin juga. Ayah saya ingin tahu kabar Subin juga. Dapjang buta keo, tolong jawab. Gerom, gonggang hage jal cineo, anyangi geseo. Kalau gitu, sehat-sehat lalu, dan selamat tinggal. 그렇죠. 사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요.
세하 세하 쓰랄루 스모가 쓰랄루 세하 그죠? 잘 알아두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자, 1번, 2번 해보세요. 서영 씨는 왜 수영을 배웁니까? 살이 쪘기 때문에? 그냥 살이 쪄서 해도 돼요. 살이 쪄서 또는 쪘기 때문에. 쪘기 때문에. 오케이. 살이 쪄서 또는 살이 쪘기 때문에. 오케이. 2번. 서연 씨는 왜 부지런해졌습니까? 아침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주영 씨도 부지런해졌어요? 아? 조금? 조금. 그렇죠. 일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죠?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그렇죠. 아침에 늦잠도 못 남자친구 자고. 생기 때문에. 그래요. 호호호호. 자, 다음 그게 봅시다. 언니가. 그래요. 자, 그래서 나나 언니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죠? 나나 언니도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안 선생님도 해요. 한국에서 요즘 운동 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 산책이에요. 조깅. 조깅인데. 매일 조깅이에요. 1시간 30분 동안. 와. 걷기. 그래서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자, 주영 씨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네. 네, 나나 언니 보세요. 얼마나 날씬하고 예뻐요. 그죠? 아니에요. 날씬 아니에요. 날씬 안 해요?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고, 그죠? 네. 그죠? 오케이. 다음, 박수빈, 미경 언니, 최우나, 네. 주영 씨, 김민준, 미경 언니. 한번 해보세요. 제 친구 영민 씨를 소개합니다. Perkenalkan teman saya Yongmin. Yongmin 씨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Yongmin tinggi dan juga tampan. 키가 크기 때문에 농구를 잘합니다. Karena dia tinggi, jadi dia pandai bermain basket. 그리고 잘 웃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모두 영민 씨를 좋아합니다. 난 karena mudah tertawa, teman-teman sekelas semuanya menyukai Yongmin Shi. 그렇죠. 잘 웃기 때문에. 까르나 떨었다와 등한 바위 이상해요. 무슨 뜻일까요? 잘 웃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 감방 감방 tertawa 떨었다와. 오케이. 감방 떨었다와 비슷한. 아따 그냥 쓰링. 떨었다와 저런 Sering비슷하다. tertawa. 감방 네. 떨었다와 또는 쓰링 떨었다와. 좋아요. 다음 재윤아. 제 친구 시티 씨는 눈이 크고 얼굴이 아주 예쁩니다. teman saya Siti matanya besar dan wajahnya sangat cantik.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가 많습니다. 뭐 bahasa Koreanya bagus, karena bahasa Koreanya bagus, punya banyak teman Korea. 그리고 한국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극장에 자주 갑니다. dan karena suka film Korea, bersama saya
sering pergi ke teater.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김민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GS입니다. teman yang paling saya sukai adalah GS. GS는 머리가 까만색이고 눈도 감았습니다. GS rambutnya berwarna merah dan matanya rambutnya berwarna hitam dan matanya pun berwarna hitam. 그리고 얼굴이 아주 귀엽습니다. Juga wajahnya sangat imut. GS는 친구들에게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Karena GS selalu baik kepada teman-teman, maka dia populer. Oh, dia populer. Dia banyak, dia sangat disukai teman-teman. 네. 그죠? 네. 오케이. 자, 영민. 하고 영민하고 시티. 자, 미경 언니 한번 해보세요. 1번하고 3번. 네. 영민 씨는 키가 크기 때문에 농구를 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3번. 시티 씨는 한국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2번. 자, 지연. 주영. 지혜 씨는 얼굴이 귀엽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들어요. 응? 지혜. 들어요? 지혜, 얼굴,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얼굴이 귀엽기 때문에가 아니고 친절하기 때문에.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라팔라 인기, 빨라팔라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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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한번 해봅시다. 자, 수빈하고 민준. 자, 미경 언니가, 유나, 주영 씨가 해보세요. 친구 이름, 친구 모습이 어때요? 해보세요. 친구 이름 영민. 친구의 모습. 키가 크고 잘생겼다. 다음 민준. 민준 친구 이름 지혜. 친구의 모습 머리가 까만색이고 눈이 까맣다. 얼굴이 귀엽다. 귀여움. 그쵸. 다음 유나. 친구 이름 시티. 친구 모습이 눈이 크고 얼굴이 아주 예쁩니다. 눈이 크고 얼굴이 예쁩니다. 그쵸? 오케이. 자, 미경 언니. 네. 자, 주영 씨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영 씨는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귀여워요. 그리고 네, 언니들에게 너무 착해요. 언니들에게 아주 잘해요. 네, 아주 착해요. 잘해요. 잘해요. 네. 아주 잘해요. 언니들에게 아주 잘해요. 어머나. 네. 그리고 주영 씨는 안경 꼈어요? 네. 안경 끼고. 그리고 안경을 꼈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자주 입어요? 히잡 옷을 항상 입었어요. 히잡을 쓰다. 네. 히잡을 항상 써요. 네. 치마를 자주 입어요? 바지를 자주 입어요? 바지예요. 바지를 입어요. 그죠? 항상 바지만 입어요.
항상 바지만 입어요. 그죠? 선생님은 아직 그 주영 씨가 치마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네. 다음 주영 씨. 자, 미경 언니는 어때요? 머리가 긴 머리 있어요? 긴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키가 커요? 그렇죠. 키가 커요. 그리고... 머리가 길고 키가 커요. 그리고 예쁩니다. 예쁩니다. 오케이. 그죠, 예쁘죠, 그죠. 야, 거짓말 하지 마. 예쁩니다. 웃는 모습이 예쁩니다. 웃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 예쁩니다. 그죠? 정말요? 네. 네. 웃는 모습이 예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옷을 자주 입어요? 어떤 옷을 반팔로 반팔로 타고 반팔을 타고 항상 바지를 입어요. 입습니다. 입습니다. 저 반팔 옷 타고 항상 바지를 입습니다. 미경 언니는 안경 꼈어요? 안 썼어요? 안 꼈어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자, 보고 싶은 어머니께. 자, 미경 언니가 한번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네. 보고 싶은 어머니께 kepada ibu yang kurindukan. 어머니, 저 민재예요. 잘 지내셨지요? 어머니, 이미 사야 민준, 민재. 가방이야, baik-baik saja kan? 한국도 이제 많이 더워졌죠? 디 코리아 sekarang juga jadi tambah panas bukan? 여기는 한국보다 덥지만 저는 잘 지내요. 디 시니 디반딩칸 디 코리아 walaupun lebih panas saya baik-baik saja. 인도네시아어 공부도 매일 열심히 해요. Saya juga belajar bahasa Indonesia setiap hari dengan giat. 지난 주말에는 옷장을 정리했어요. Akhir pekan lalu saya merapikan lemari pakaian.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살이 쪘기 때문에 옷이 다 작아졌어요. Tetapi setelah datang ke sini, saya menjadi bertambah gemuk dan baju-bajunya menjadi kekecilan. Saya jam undangan dasi sejak saya. Karena itu akhir-akhir ini saya mulai olahraga kembali. Acim omonikeso mail.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파란색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해요. Setiap pagi saya memakai baju olahraga berwarna biru yang diberikan oma dan berolahraga. Lalu berolahraga. Oma, cemo sebi kungkem hajicio. Oma. Omoni penasaran kan sama penampilan saya? Jangan juga, cinggu dragu kaci cikin sajinil ponil keyo. Saya akan mengirimkan foto
yang diambil bersama teman-teman minggu lalu. Dari Jum, Jejo, saya agak bertambah gemuk kan? Orbuldo, mani, kama jossoyo, morinen, calba, cokuyo. Wajahnya juga menjadi tambah hitam. Rambutnya juga jadi pendek. Aju gonggang anika, kokjong aji maseyo. Karena saya sangat-sangat sehat, jadi tidak perlu khawatir. Tahun itu pionji dari keyo, anyangi geseyo. Kalau nanti akan saya kirimkan lagi surat. Oke, okay. 바구스 스칼리 아주 좋아요. 100점. 아주 감사합니다. 좋아. 네. 자, 1번, 2번 한번 해 보세요. 1번 B 얼굴이 까매졌어요. 그렇죠, 까매졌습니다.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2번 민재 씨는 좀 통통해졌습니다. 맞아요. 통통해졌습니다. 통통. 통통해졌습니다. 맞아요. 2번. 민재 씨는 운동복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죠? 왜 필요하지 않아요? 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보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운동복이 있어요. 그쵸? 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운동복이 있어서 운동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쵸. 3번. 민재 씨는 전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전부터 뭐예요? Sejak dulu. 그렇죠. Sejak dulu. 시작 둘로 전부터.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쓰기 해봅시다. 자, 1번 주영 씨. 네. 파란색. 2번 노란색. 3번 파란색. 4번 하얀색. 5번 까만색. 검은색. 아, 검은색. 검은색. 자,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거 신호 이니 스무아니아 아슬리죠, 그죠? 바사코레 아슬리. 그러니까 바사코레 아슬리 말고 신호도 굉장히 많이 써요. 신호. 그래서 빨간색은 신호는 적색. 적색이라고요. 적색. 노란색, 황색. 황. 파란색, 청색. 청. 흰색, 하얀색, 백색. 백. 검은색, 흑색. 흑. 흑색. 흰하고 하얀에는 신어요? 흰색하고 하얀색? 다 신어요? 아, 여기 밑에. 아슬리요? 여기 신호. 여기는 아슬리. 하얀색, 흰색, 아슬리.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네. 적색, 황색, 청색, 백색, 흑색 이런 이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왕이면 알아두면 좋겠죠? 자, 다음 2번 해봅시다. 자, 미경 언니. 자, 해보세요. 1, 2, 3, 4. 이 사람은 긴 머리를 하고 있어요. 키가? 키가 커요.
키가 커요. 몸이 몸이 날씬해요. 아주 아주 예뻐요. 예뻐요. 그죠? 자, 아주 잘생겼어요. 어때요? 그거 남자만? 비사하다디다. 괜찮아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남자 아니에요? 응? 잘생겼다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남자한테. 알겠죠? 네. 남자 용. 용, 운뚝. 운뚝. 미니 운뚝 락기 락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경 씨 보고, 미경 씨 잘생겼어요. 이상해요. 알겠죠? 주영 씨 잘생겼어요. 이상해요. 근데 남자한테, 와, 저 남자 예뻐요. 이상해요. 알겠죠? 그럼, 게이, 게이. 그쵸? 그런데 멋있다는요? 멋있다? 남자한테도 되고, 여자한테도 돼요. 와, 저 남자 되게 멋있어요. 와, 저 여자 정말 멋있어요.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예쁘다, 잘생겼다는 주로 이제 얼굴. 네.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뻔한빌란. 외모가. 옷이나, 또는 뭐 아우라. 그쵸? 옷이나 아우라. 아우라나. 그런 게 멋있다. 선생님, 네. 행동 뭐예요? 행동 뽀로 보았단. 뻐로 보았던 행동. 오케이. 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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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3번부터 해봅시다. 네. 그래요. 오늘 뭐, 지연 씨도 못 오고, 그 다음에 채영 씨도 못 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 내일 모레 다시 또 만납시다, 여러분.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수고했어요.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